샬롬 바라크. 2022년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장, 8장을 정독하였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부들에게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마침내 불에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것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7절, 8절,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이 동행은 큰 용기를 얻습니다. 내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동행을 위해 먼저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가 타락하면 회개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공공연하게 못 박아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은 이 동행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여 유익한 채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은 이 땅이 잡초가 무성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좋지 않은 땅이 되어서 자갈밭이 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 곧 저주를 받고 그날에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유익한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날에 불못에 던지운다고 하시니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의 가슴을 역동케 하며 두렵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기쁜 소식을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라크